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영화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개봉된 영화죠. 이 비상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의 이제 원제목은 Emergency Declaration이라고 레이션인데요. 자, 강세는 emergency고요. 이거는 declaration이죠. 레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2022년 8월 3일에 이제 개봉을 했고요. 개봉 시간은 140분. 약간 2시간 20분 정도 되겠죠. emergency라는 단어는 이제 비상사태, 뭐 이런 비상. 사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급실을 ER이라고 합니다. ER. 왜 ER이냐면, emergency room이죠. 비상사태에 가는 방. 그래서 이제 우리가 emerge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에서 나타나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emerge. 단어 이제 명사형이 두 가지로 이제 쓰이는데, 하나는 emergence가 있고요. 이멀전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멀전시가 있습니다. 이멀전스 하면 이건 출현이란 뜻이고 이멀전시가 이제 비상사태라는 뜻입니다. 뜻이고요. 이 디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선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단어의 이제 동사형은 디클레어예요. 디클레어. 디클레어, 선언하다. 이 디클레어는 선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신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관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떤 비싼 물건을 샀을 때뭐 신고할 물건 있으세요? 이런 영어를 만약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Do you have anything?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to declare 그러면 신고할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to declare가 앞에 있는 anything을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신고할 물건 있으세요가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선언 이 영화는 그 이제 베테랑 형사죠. 베테랑 형사인 거기에 그 팀장이죠. 인호가 나오죠. 인호가 했고요. 이제 형사죠. 형사 팀장. 이제 어떤 비행기 테러 예고 영상의 어떤 제보를 받아요. 이런 걸 이제 받아서 수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던 중에 이제 용의자가 나오죠. 영어로 이제 이 서스펙트라고 그래요. 용의자를. 이 서스펙트는 이제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용의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용의자가 이제 K1501에 이제 타고 있음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또한 등장인물이 이제 딸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요. 원래 제혁이 등장을 하는데 하와이로 이제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제혁은 이제 원래는 이제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 근데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비행기 타는 걸 그만두게 되는데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막 이제 항공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은 물론 지상까지 혼란과 두려움 이런 걸로 바뀌고, 여기 이제 또한 명의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국토부 장관인 숙희가, 전도연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죠. 이 대테러 센터를 이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착륙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막 소집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세 명의 남녀 배우를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줄거리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부인과 휴가를 가기 위한 형사, 이제 구 팀장이죠. 그 구인호 팀장이죠. 시간 내지 못해서 이제 아내 혼자 여행을 가고요. 이제 출근 후에 영상 제보에서 젊은이가 비행기 해를 가겠다 내용이 담겨 있고, 부하 직원들이 장난으로 치부하죠. 그런데 사건 조사를 하게 되다가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거기 용의자로 유진석이 타죠. 그 유진석이 이제 하와이 비행기 아내가 탄 거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곳에는 이제 150명의 승객이 탑승을 했고요. 몸 안에 뭔가를 숨기고 탑승을 하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생화학 바이러스를 살포합니다.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이제 막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자가 막 생기는데, 이 영화의 약간의 이제 단점은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막 퍼지는데, 이것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초반에는 뭐 위력과 전파력이 상당히 있는데, 이제 감염 과정도 좀다 발생을 하지 않고요. 이 발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간차 이런 게좀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주인공은 당연히 오래 버티겠죠. 근데 이제 엑스트라, 여기에 이제 나오는 엑스트라들은 아주 초스피드로 이제 감염을 하고요. 이제 어떤 비중 있는 배우, 비중 있는 인물은 무감염 수준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비행기가 결국은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되고, 나중에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못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못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구팀장이 그런 생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해독제를 찾게 되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바이러스 주사를 맞고 이제 해독이 되는 상태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다시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거의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영화의 약간의 이제 심파 쪽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화상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 역지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늘을 떠돌려고 하다가 엔진이 있을 때까지 이제 백신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비행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 자체는 상당히 긴박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내용을 뭐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여름에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박스오피스에서 1위고요. 누적 관객 수가 벌써 35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평점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1.86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를 이렇게 여름에 한번 이렇게 좀 피서의 관점으로 한번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